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먼저 광주 전남에 감사드립니다. 광주 전남은 아무것도 모른 시골뜨기 소년 이낙연을 키워주었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 교정의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은 저의 생애를 지배하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완전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가르침에 맞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저를 먹여주신 광주 양동의 하숙집 할머니, 저를 자식처럼 돌봐주신 선생님들, 저와 함께 자라고 저를 지금도 도와주는 친구들 모두 고맙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많이 굶었지만 저는 성장기의 저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지사, 국무총리와 민주당 대표로 일하며 저의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총리로서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대표로서는 6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422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많은 개혁을 입법으로 이루었습니다. 그 기간에 공수처 설치와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5.18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세월호법 등 역사와 정의를 위한 입법을 해결했고 여수순천 사건 특별법 처리도 도왔습니다.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 30년 넘은 숙제도 해결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현안이었던 에너지공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을 역시 해결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의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자 광주에 왔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민주당과 민주주의 가치를 여쭙고자 합니다. 5.18 시민군은 왜 죽음을 무릅쓰고 도청을 지켰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왜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고 잇따라 패배하면서도 끝내 대통령이 되셔야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왜 패배와 절망 앞에서도 지역주의 장벽에 끝까지 도전하셨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왜 동네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당원으로 평생을 사셨습니까? 그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였습니다. 5.18 영령들이 지키고자 하셨던 것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도 민주주의 가치였습니다. 여론 지지도를 조차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목숨과 맞바꾸거나 평생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정신을 지키고 지향해 왔기에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를 발전시켰고 국격을 높이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후보 경선은 민주당의 그런 정신을 잘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도 괜찮습니까? 우리는 5.18 영령 앞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선배 당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 의료, 전기, 수도 등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입니다. 그런 공공재가 민영화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 위험합니다. 요즘 한전 민영화 논의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저는 공공재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늘려 거둔 돈을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나누어 주자는 발상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저는 신복지로 복지국가의 길을 더 탄탄하게 가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포함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제 정치 인생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를 임기 4년의 20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서울 종로 구민들께는 한없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그리고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